여러분, 저는 오늘 통역관이 없이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어를 밤에만 배웠지 낮에는 배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영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문재인! 청와대 방패! 방패!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저 청와대! 방패! 당신은 이미 계약 기간이 만료됐어! 2018년 2월 24일 밤 12시부로 당신은 계약이 만료됐어! 그러니까 방패! 그 후로 당신이 대통령으로 안 되는 것은 이것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이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시킨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요따로 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이 아니 어떻게 돼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은 솔직히 이 나라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경제를 살려서 제곱제곱 그 돈을 아껴가면서 한진욕 모진욕을 전부 먹어가면서도 그 돈을 아끼고 절약해서 우리 국고를 채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나와서 어떡합니까? 지멋대로 전부 다 써버리고 말아! 누구 돈이야? 나라 돈이야! 그게 당신들 돈이야! 청와대 그러니까 빨리 방패! 외쳐봅시다! 방패! 속 터져서 이거 내가 스트레스 쌓여서 아유,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나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데 전국적으로 저 포항에서도 오셨습니다. 부산에서도 오셨습니다. 저 전라도에서도 오셨습니다. 개척교회 중소형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왜 그분들에게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큰 교회라고 하는 일부 교회 그곳 목사님들은 이미 좌측으로 기울어졌는지 좌측으로 넘어졌는지 모르지만 한마디도 나라 민족 걱정하는 이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대통령 앞에 가서 설교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문비어 정합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못 움직여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나단 선지자같이 찔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종북 좌파 이 종북 좌파 사상의 정권이 이들의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설 수가 있는데 한마디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데 와서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김일성이 이놈이 살인마 김일성이가 불법 남침으로 1950년 6월 25일 이 대한민국을 삽시간에 빨갛게 물들여서 온 나라가 공산화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쓰셔가지고 참전 16개국을 보내주셔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미군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습니다. 우유가루 밀가루 가지고 조금 목피 생활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아사지경 이를 때 모든 국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생활 필수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안보로 우리 북괴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북괴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북 빨갱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돈만 나면 양키 고혼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군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미군들이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3만 6천 명이라고 하는 젊은 예 젊은 생명이 전부 전사를 당했습니다. 15만 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부상당하시고 전사를 하시고 예 부상당하신 이 어르신들은 이제 세상을 거의 다 뜨시고 그나마도 조금 남아 계신데 이 어르신들의 이 고마움, 이 미국에 대한 고마움, 미국에 대한 이 은혜 이걸 잊어버리면은 대한민국 백성들은 대돼지만도 못한 백성들입니다. 미국을 사랑합시다. 저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을 버리고 이 낯선 땅이 대한민국 와서 나라를 지켜주느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느라고 저토록 고생하고 있는데 왜 입만 열면 양키 고홈을 찾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종북 빨갱이 미군들한테 지금 미군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십니까? 똥친 막대기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혈맹입니다. 미국을 버려선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목재우는 중국을 보십시오. 사드 배치한다고 경제적으로 목을 졸랐던 저 중국, 저 중국이 뭐가 좋다고 거기다가 종북 이 세력들이 친중정책으로 나갑니다. 친북정책으로 나갑니다. 광해 있던 거 전부 다 꺼내서 그들에게 전부 다 갖자 바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들은 우리는 반드시 적화로 완전히 적화가 돼서 이 대한민국엔 교회도 없어지고 태극기도 흔들지 못하고 대한민국 만세도 부르지 못하는 처절하게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개돼지만도 못한 그런 백성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군을 사랑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군을 사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신과 그리고 미국 국민들을 사랑합니다. 미군 철수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후손 대대로
트럼프 대통령님과 그리고 미국 국민들과 그리고 저 미군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살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신성월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